오늘 말씀은 잠언서 18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저는 오늘 마지막 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앞에 17절로부터 모든 걸 말해준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친구를 얻은 자가 되자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친구,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는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어떤 일이냐? 12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한 대로 행하는 사람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 계명이 뭐였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또한 계명으로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랑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말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표현을 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걸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는 것이고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형제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 율법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의미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담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사랑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니까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다 그랬어요? 진실한 친구를 얻은 자가 되자. 우리를 위한 진실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그분의 친구고 내가 왜 친구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내어줬으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진실한 친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내가 얻은 자가 되었다면 그 얻은 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또 뭐가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저절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노래 부른다고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나를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재판하고 송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송사하는 데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막 자기 것을 막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다툼을 할 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사람은 다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온 거예요. 육의 생각에서 온 거예요. 육의 판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은 것은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막 그 재판에서 송사를 하죠. 그렇지만 그의 상대자가 왔을 때는 그 상대자가 와서 밝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그럼 밝힌 거예요?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지 그런지를 누가 와서 밝히 알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나타내셨어요. 즉 공의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무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너희들은 옳지가 못해 하고 송사를 하는데 율법이 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의 사망에 처해야 된다고 막 송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그 몸에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놓였는가 하면 그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다면 그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사람이 와서 송사를 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막 정죄해줘 율법으로. 그러나 다른 상대자가 와서, 누가 와서? 보혜사를 뭐라고 말하죠? 변호자라고 말하죠. 우리의 변호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이는 죄가 없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항상 자기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제사를 지냈어야만 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죄를 사해 주심으로 더 이상 어떤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무엇을? 우리가 죄가 없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 누가 와서 나를 정죄해도 그 누가 와서 나를 송사해도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죄 없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모두는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왜? 나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송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 사람 아담에게 죄를 전가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해서 우리는 덩달아 죄인이 된 것 같지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잠언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제비를 뽑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비를 뽑으면서 그 제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땅을 분배할 때도 그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는 게 그 다툼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다툼?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툼. 강한 자는 누군 거예요? 이 땅에서 강한 자는 권세자죠. 권세자들이 와서 그 권세자가 까타부타 말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넌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막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자야,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강한 자들이 와서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는 내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 어떤 강한 자가 와도 예수님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내 자녀다 또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나를 뽑아버리면 아무도 나한테 와서 송사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강한 자일지라도 나를 해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 맞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제비 뽑힌 자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아무리 있어도 나를 정죄하고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 앞에 대적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강한 자가 다툼이 있는 그 속에서 나를 stop, 이는 죄 없는 자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정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하죠.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것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공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공의가 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 앞에 아무도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 하는데 아니 이는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판단은 의롭다 그러셨죠. 왜 예수님의 판단이 의로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재판을 한다면,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을 분별한다면 우리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당신이 증거하시고 또 성령님이 증거하셔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증거가 옳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다른 분이 나를 증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송사를 해도 내가 죄 없고 나는 의롭다는 걸 송사는 그걸 대신 나와서 옳은 말로 마무리를 짓고 누구도 입을 담을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송사에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실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율법은 자꾸 나를 송사하고 자꾸 나를 죄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자꾸 나를 음침한 구석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끌어내리는 이거는 다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를 선포하셔야 돼요. 뭘 선포해요? 마귀야, 네가 나를 아무리 속여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와 상관이 없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안 믿어져서 선포를 못하는 거,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이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말한 자가 막 우리를 죄 있다고 막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해버리면 종결,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무조건 예수님 안에.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아멘.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타내신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타나야죠. 왜 안 나타날까요?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의 송사에 내가 또 매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율법의 송사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정말 참된 심판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 성령님도 증거하는 참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참된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죄 없다 하시면 그건 참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냥 죄 없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저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개역개정에서 나오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해놓고 이 목적으로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라고 말해요. 무슨 목적으로?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멸하셨는데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멸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내가 만홀히 여기는 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살펴보면 믿지 않는 게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게 80%고 20%밖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생활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중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갑자기 노한 형제가 왜 나오나? 죄를 짓고 그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형제가 노한 형제죠.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지 않고 분을 내는 사람이 노한 형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노한 형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재판하러 송사하러 가자고 끌고 가죠. 누가 옳은가 가자. 그래서 그 형제하고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고 그와 함께 다투면서 그의 그 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것이 그 산성을 문빗장으로 딱 걸어잠그면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여러분 해석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되었어요. 그러면 죄를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죄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육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는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진노를 그냥 무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써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가 돼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한 새 사람으로 지은 거.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요. 죄로 인해서 노여워서 나를 당장 죽이려 하는 사망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으로 뱉은 말, 여러분 우리 요새 말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 입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배불러서 기분이 좋다, 그게 아니라 그 열매가 자기가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를 더럽게도 하고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를 영화롭게도 한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를 얻게 되는데 무슨 말을 내가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입은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는, 너무나 쉬지 아니하는 악의 악, 죽이는 독이 나오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고, 그런데 이 쉬지 않은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걸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거의 많은 말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죠. 자기가 옳다는 말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내가 의롭다는 말을 많이 하죠. 내 생각, 내 의, 내 판단.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열매를 네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 입에 맺힌 말의 열매도 내가 먹고, 내가 행한 행위도 내가 먹고, 내가 그걸로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얻느냐 저주를 얻느냐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화평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그 앞에 16절의 말씀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화평케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꾼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오셔서 모든 것을 결정을 내려주고 강한 자의 다툼 속에서도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공의를 내가 가졌다면, 그 의를 내가 입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없다함을 얻었으면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사람이 또 가서 당신은 죄가 없다고 말할 텐데, 안 그러고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나는 선한 그 의를 입고 나는 죄없다함을 입었으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조차 다 무효화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말하고 뿌리고 심느냐라는 거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그러는데 혀가 말하는 것이 다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느냐 저주를 말하느냐 화평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툼을 말하느냐,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갑자기 그러더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 우리 아내를 얻는 거 하면 우리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걸 알 수 있죠.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종살이를 하면서 사람을 섬겼어요. 그가 아내를 얻으러 가서 고생을 하는 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를 위해서 아내를 짓죠. 돕는 배필을 지어요.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아내를 삼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아내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아내들을 얻는 거, 이거를 호세아가 말하면서 그 뒤에 바로 뭘 말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걸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 12장에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사람을 섬긴 것을 뭐하고 비교했다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건 아내를 얻는 것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얻고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라는 말을 하는 건 이 땅에서 아내를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가정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자녀가 낳아지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히 만나서 연합된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이 있고 은총이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고 아내를 예수님은 얻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는데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아내를 얻지 못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내를 얻고 아내를 얻어서 그 안에서 뭘 얻고자 하며 자식을 낳게 하시고 결국은 자식을 낳을 때 그 기업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아비의 영광인 거예요. 아비의 영화인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내려가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가업을 주고 이어나가게 하는 뜻인데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온 천지에 충만케 하고 확장되어지게 하는 것,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19절로부터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할례자에게는 마치 할례자같이, 무할례자에게는 마치 무할례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 할례자들에게는 마치 할례자인 유대인처럼 하는 것은 그가 뭐라고 그러면서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에서 자유한 자이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 율법에서는 자유한 자예요. 하지만 유대인에게 갔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 같이 똑같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또 무할례자한테 가면 자기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그 율법을 무슨 율법이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십자가 복음이죠. 그 말씀이 있어서 그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만 마치 율법이 없는 자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 같은 식으로 그 안 믿는 자에게는 가서 그들을 상대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안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소통하는 것 같은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나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그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또 약한 자들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약한 자같이 되는 건 약한 자를 얻고자 하는데 이런 여러 모습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그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도 똑같은 얘기죠. 육체로 오신 것은 이 육체의 사람들의 그 모양으로 오셔서 그들이 가진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죄 없음을 확실하게 율법 앞에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참소당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일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그 몸에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너한테 구걸하면서 너에게 뭔가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들이 가진 권세 때문에 오히려 너희를 엄하게 대하고 너희들을 심판에 처하게끔 재판에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그 권세자인 육의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2장에 각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든 그들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데, 선을 행한 사람에겐 영광이 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겐 심판이 임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 선악 간에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직 심령을 보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부유하게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면은 그에게 참 대접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가난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높이시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도록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더라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서 높은 자, 권세자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는 혹 권세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자를 대하여서 말한 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이 공의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 공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 공의의 그 십자가는 너를 죄없다 한 것이기 때문에 너를 모든 정죄에서부터 모든 권세자에게서부터 건진 것이기 때문에 너도 그 공의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마지막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친구가 많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더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뭔가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다 뭔가 잘 보이려니까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거꾸로 나에게 와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간절한 말로 우리한테 오히려 찾아와서 오히려 구하고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 예화를 들어줬잖아요. 그 일을 잘 하지 않았을 때 샘하자 나하고 주인이 그랬을 때 그가 얼른 가서 빚진 자들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얼마 너 빚졌냐? 100 졌다 그러면 50이라고 써라 막 이런 식으로 한 거. 그 얘기가 이거하고 상통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그 빚진 자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더 그렇게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있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찝어서 심판에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용서를 받고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끔 네가 좋아하는 부자들, 네가 좋아하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당하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은요, 내가 행한 대로 받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선을 베푸면 선이 돌아와요.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이 와요.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받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 내가 어떤 말로 입을 뱉었잖아요. 뱉은 말이 나한테 돌아와요. 메아리쳐 돌아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아무 메아리치지도 않고 은밀한 가운데서 몰래 말을 한 거가 그게 나중에 내 귀로 돌아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거예요. 또 행위도 내가 한 거가 다 돌아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공의로서 나를 죄 없다게 하셔서 모든 강한 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모든 송사를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인 것을 누려야 될 자를 말하고 또 그렇게 누리는 자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좋은 친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개념이 분명하게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친구에게 하셨던 말씀 종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다 가르쳐준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당신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하면서 몸으로 세워지고 모든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해서 행하고자 또 아내로 취한 자가 되는 건데 근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내 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분이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을 하면 또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늘의 복을 받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어요. 어떡하려고 우리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마귀의 송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잠언서 말씀에서 진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분됐었어요. 어떻게 이 잠언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계시록까지 되어진 말씀이 함축되어져서 엑기스처럼 여기에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해상 언어로 표현되어져서 담아져 있다는 거가 너무 놀라웠고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얻은 줄 생각했는데 아직 친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 예수님과 친구 되십시다. 동역자가 되십시다. 그의 아내가 되시고 그래서 한 영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연결이 안 된 것 같이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진실한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를 모든 송사에서부터 건지시고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요구에서부터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강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건지신 구원이 되심을 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친구로 모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대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종기를 얻으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얻는 공의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세월을 하였고 또 이스라엘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선지자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아내를 얻는 자가 왜 복을 얻은 자인지, 우리는 왜 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입술을 다스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 때에 예수님 안에서 총기를 얻는 자가 되어지고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 그 누구도 해할 수도 없고 누구도 정죄하고 참소할 수 없는 구원 안에, 사랑 안에,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 마음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새기고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친구로 삼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다 살되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어질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 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 친구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마치 율법에서 자유하나 율법 있는 자 같이 되어진 것과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이지만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또 약한 자에게는 또 약한 자 같이 행한 이 모든 것은 어떠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처하든지 그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도 주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땅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한 몸으로 새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그 권세를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내가 얻었음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선포함으로 아무도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